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가장 좋았던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내 인생에 특별히 나는 이런 것이 참 좋았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놀라움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더 이상 죽음은 나에게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 예수를 만나고서 제삶 속에 아주 좋았던 것 중의 하나는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참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못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은 잘생겼느냐? 이렇게 또 물으시겠지만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동네에 편안한 아저씨 같은 그냥 좋은 인상의 남자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나는 못생겼다. 나는 데이트도 못할 거다. 어쩌면 결혼할 여자가 없을 거다. 이런 절망을 가질 정도의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시각, 또 성경 말씀의 시선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므로 그런 상처, 그런 아픔 열등으로부터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에 반복해서 26절에 한 번, 27절에 두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짧은 본문에서 무려 세 번을 반복합니다. 저는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계획이 없었는데 내가 태어났다. 또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태어났다. 또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주위에서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말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준비, 사람들의 계획은 어땠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 땅에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기 이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고, 만드실 목적이 있으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런, 이런, 이런 것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게 하자.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는 인생이고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이것도 있으라! 저것도 있으라!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순서가 있고,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씩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셨죠. 그래서 6일을 처음 3일과 뒤에 3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처음 1일과 둘째날 1일인 4일과 연결되고 둘째 날은 5일과 연결되고 3일은 6일날과 연결됩니다. 질서가 있고 짜임새가 있는 창조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일 동안은 큰 윤곽 형체를 만드시고 뒤에 3일 동안은 그 만든 형체 틀 속에 내용을 채워놓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죠. 첫날에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그 내용인 해와 달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6일 동안 창조는 어떤 식이냐면 결국은 메인 마지막에 창조하실 인간이 살수 있는 모든 환경을 꾸며 놓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애기를 낳을 때 애기 방도 꾸미고, 뭐 침대도 사다 놓고, 옷도 사다 놓고, 장난감도 사다 놓고 다 준비하고 나서 탁 애기를 낳잖아요. 이 창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첫 날부터 쭉 하나님 만드신 것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아름답고 복되게 인생을 살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한 뒤에 마지막 날 짜자잔 하고 사람을 탁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때 누가 만들었나? 이거 많이 따지잖아요. 미술작품, 이거 누가 만들었나? 작곡, 이거 누가 작곡했나?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성경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생명을 주시고, 누가 이 땅에 나에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고, 너에게 이 땅에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저는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참 자존감이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원리로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존재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요새 일이 잘 풀리느냐 잘풀리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바로 인정하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는 반복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만들자 할때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 말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형상, 모양, 말을 다르게 쓰지만 실제로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형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체라는 것은 이 코가 하나님 닮았고 이 입이 하나님 닮았고 이 눈이 하나님 닮았고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교회서 유아 세례를 줬는데 제 손주도 오늘, 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 손주 사진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한국에서 오는데 올 때마다 저희 집 사람이 그 사진에 있는 표정을 똑같이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서 매번 할아버지랑 손주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더 잘생겼거든요. 근데 왜 손주가 날 닮았다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이제 걔네 엄마 아빠들은 이제 발끈하겠지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를 만드셨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실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흔히 인격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 정, 의를 얘기하거든요. 지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의지적인 존재, 감정적인 존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똑똑해도 짐승이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이 찬양을 한다. 짐승이 기도한다. 짐승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청자라고 고백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오직 사람만 인격적으로 창조하셔서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만드셨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됨이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래 아 나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존재래 이것 자체가 힐주로는 영광이고 특권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일장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거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참 영광이죠. 사람은 누구랑 같이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닮기도 하고 수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죠 껄렁껄렁한 사람하고 놀면 말도, 행동도, 옷차림도 다 따라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리고 바로 그분을 예배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유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사명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게 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을 관리하게 하심, 다스리게 하심이라는 엄청난 사명자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교실 앞에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것이 딱 인쇄돼서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 국민교육 현장을 다 외워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빨리 외우느냐, 얼마나 안 틀리고 외우느냐, 막 이런 거를 경쟁했습니다. 어렸을 때 외웠는데 지금 50년도 더 지났는데도 그게 생각이 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시작이에요. 참 웃기죠. 옛날에 한국민들에게 이걸 외우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첫째,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 중흥에 얼마나 가난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시작하는 문구를 갖고 전국민이 외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5절과 28절에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모험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이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사람에게 맡긴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쪽에서 보면 이거 모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세상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데, 사람이 이것을 맡기다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 만든 세상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을 부여하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넓잖아요. 그럼 평생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봅니다. 또그 어, 당시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거든요. 정복. 그러면 정복한 왕이 이제부터 왕이 바뀌고 내가 새로운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곳곳에 왕의 형상을 세웠어요. 그 형상을 통해서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구나. 이렇게 그것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그런 의미로서 실제로는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이란 말이 요새 시대에는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게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컴퓨터의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용이 딱 뜨잖아요. 한글을 클릭하면 한글이 딱 뜨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딱 뜨거든요. 바로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클릭하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클릭하면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클릭하면 진짜 왕이신, 원래 왕이신 하나님이 탁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아주 쉽죠?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그 다스림을 통해서 자기의 주인됨, 자기의 왕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한편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참복대죠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나는 피조물인데 근데 또 피조물하고 다른 것은 피조물 중에 또 반장이야. 또 요건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 원을 두 개를 이렇게 그리는데 겹쳐 그릴 수가 있어요. 겹쳐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러나? 수학을 뭐이 교집합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요? 그렇게 되죠 그가 어떤 식이 되냐면, 이쪽은 사람이고, 이쪽은 하나님이면, 어떤 의미냐면, 피조물과 사람으로 원을 겹쳐서 이렇게 교집합을 만들면, 나는 모든 피조물 쪽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와 역할이 독특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고, 피조물 쪽에서 보면 피조물의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주 독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어떤 것을 하든지 끝은 항상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우리를 클릭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제도의 독특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정치 잘하는 거 알지? 이거는 좋은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제도들은 자기가 열심히 왕 노릇해서 결론이 뭐냐면 난 아니야.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이게 이스라엘 왕제도의 독특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왕노설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의 심을 활짝 드러내면 훌륭한 왕이고 왕노설 열심히 해서 나 대단하지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마다 조용필의 옛날 노래가 항상 떠올라요 조용필 노래 중에 잘 모를 거예요. 크게 히트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노래가 있어. 요 나나니야 꽃이 아니야, 나나니야 꽃이 아니야. 이스라엘 왕은 불러야 될 노래가 뭐냐면 나나니야 왕이 아니야, 나나니야 왕이 아니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 것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삶 속에 마지막으로 지은 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지은 시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마지막 지은 시의 고백이 뭐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세웠지만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세워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섬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대심, 하나님의 왕 대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세워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다스리도록 지음 받은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도록 만들었는데 거꾸로 다른 피조물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행하는 엄청난 일들을 벌리고 말았죠.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 가수 중에 이종용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세요. 이제 LA에서 목회하는데 저도 그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게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라는 노래고, 하나는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참 바보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 기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나를 보내셨고 세웠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의 그 무게와 깊이를 모른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끌려다니고 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말씀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이 땅에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살아가는 엄청나고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혹시 너무 그동안 우습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시선, 말씀의 시선으로 볼때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존재들이 결코 그렇게 가볍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례한 것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구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지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아 나의 자녀 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이구나라는 믿음의 원리가 있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기들은 한 가정에 허락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한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하고 아이들을 잘 키울 뿐만 아니라 교회 어른들도 교회 아이들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함께 믿음으로 키워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 마음에 아이들을 향한 따뜻함과 사랑과 넉넉함이 넘치는 모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되 교제와 예배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창조하셨다는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을 통한 나를 보는 왜곡된 시선에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거나 내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잘못된 관점에서부터 하나님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한 나를 바라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의 나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믿음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시기든지 무례함으로 대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눈도 저희들의 입도 저희들의 마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넉넉함으로 다른 지체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으며 끌어안으며 용서하며 유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 안에 허락한 귀한 생명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어느 가정의 아이 이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특별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마음을 모으는 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람과 아름다움을 날마다 풍성하게 체험하며 고백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이 메어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믿음이 어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는 성도도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바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복된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Şu öpsa